정말 화나죠. 진짜 욕을 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머리를 감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롤 몇 개를 말아놓고 운전을 하고 오면서, 아, 구독자 여러분하고 이제는 너무 가까워졌나 보다. 왜? 친한 친구는 화장 안 하고 머리 안 해도 막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저의 내추럴한 머리 모습을 보시게 됐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6월 22일에 방송된 33화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반려견 동물 학대 문제, 그리고 견주의 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비라는 보더콜리 7개월 된 개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2개월 된 담비라는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입양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코비가 담비에게 입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물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7개월 된 강아지라고는 하지만 덩치가 굉장히 커요. 담비가 그 코비를 피해서 화장실 변기 뒤에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 저희 개가 2012년에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 2개월이었거든요. 그 어린 개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같이 느낀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심지어 보호자가 걔는 원래 그 자리를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배변 패드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코비를 훈련소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견주들의 태도도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강영욱 훈련사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담비를 아무래도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코비가 계속 물려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견주가 눈물을 지으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겠다고. 정말 화나죠. 진짜 욕을 할 뻔했어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들끓었는데 결국 이제 강영욱 씨가 전화를 드렸어요.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담비 입양 보내는 게 어떠냐 이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며칠이 지나서 담비를 입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뿐이지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걔는 훌륭하다 안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33화의 일이잖아요. 32화에 보면 걔 짖는 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이사 왔다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럼 민원이 들어와서 이사를 왔으면 이분의 이웃은 날벼락 맞은 거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많이 짖었다는 집이잖아요. 짖은 방지기, 그 전기 충격기까지 채우는 가정이었어요. 전기 충격기를 채울 수 있는 견주가 또 산책 나가려고 목줄을 묶을 때는 무서워서 못 묶는 는다고 하는, 뭔가 안 맞는, 강영욱 씨가 얘기하기를 야단을 많이 맞아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개가 주인을 문 적이 있어요. 코를 막 물고 이렇게 살점이 물어뜯기도록 물은 적이 있고,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 개인 거예요. 또 굉장히 위험한 개인 거죠. 데리고 이사를 왔다는 거를 안 이상 그 이웃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 개는 훌륭하다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개하고 주인하고 또 이웃하고 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 제작진, 출연진, 강영욱 씨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웃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촬영을 하는 동안 개가 미친 듯이 다 짖어요, 계속. 물론 양해는 구했겠죠.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했겠지만 그 시간 내내 누군가는 그걸 참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배려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34회가 방송됐는데 견주가 뭐 한적한 곳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개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집이 몇 안 됐어요.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개의 행동 교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별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답답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2012년에 우리 개를 키우기까지는 개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가 무슨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다,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면 늘 그 산책을 다닐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매회 강조돼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왜 연예인의 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걸 물어가지고, 그게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행동 교정에만 집중하고 있고 개의 마음, 견주의 마음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3자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저 이웃은 미칠 것 같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견주가 막 눈물을 짓습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막 너무 속상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개의 행동 교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견주 행동 교정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는 훌륭하다에 나온 견주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의 문제점은 부모 책임이었잖아요. 부모에서 다 기인한 문제들이었는데, 견주나 아이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해야 되는 거죠.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란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이 직업의 적성 검사가 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를 키워야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영욱 씨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EBS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봤던 것이, 제가 2012년부터 개를 길렀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기르게 된 거여서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 준비가 하나도 없이 개를 기르면서 얘가 정말 사회성이 결여된 개가 된 거예요. 진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깊이 반성하고 그랬는데, 그게 교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막 노력을 해도, 여기서 하라는 대로 막 해봐도 기술 부족인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영욱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당신은 누구를 8시간, 9시간씩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 당신의 개는 매일 그렇게 기다린다. 기다리는 개가 안타깝다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다른 개를 들이면, 카페에서 친구들이 만나서 뭐 커피 한잔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다. 개들은 또 나를 기다리는 다른 개가 하나 생겼을 뿐이다. 그러면서 얘가 외롭다고 얘를 들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새나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는 훌륭하다에 나온 박연 가정을 보면 다 그런 이유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4회는 개가 6마리가 됐더라고요. 데려오는 개들의 태반이 또 유기견이에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기견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데려오는 건데, 데려와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13회 때 아파트 안에서 대형견 두 마리를 키우는데 하나는 유기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 두 마리가 막 싸우고 짖고, 그 대형견을 매일매일 산책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34회에 나온 6마리 개를 키우는 가정은 가구들도 다 없앴어요. 개를 키우는데 불편하니까 개 집에 사람이 얹혀 사는 그런 꼴인 거예요. 식사도 다 식탁에서 못하고 서서 먹고, 소파 이런 것도 다 버렸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도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33화 개는 훌륭하다도 다시 보기를 중단했더라고요. 훈련 과정이 있었잖아요. 다시 재방문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도 중간중간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확장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그 집을 방문해서 관찰 영상을 찍어오면 전문가가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해서 행동 교정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개는 훌륭하다는 이제 한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경규 씨, 이유비 씨가 훈련사 인턴 과정이라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기 전에 인턴들이 먼저 가서 해결을 해보는 그런 과정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족인 거예요. 이 사람 없어도 되는 건데 출연진이니까 이제 투입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유비 씨는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개를 키워보지 않은 시청자 입장에서 투입이 된 거예요. 훈련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대형견이라든지 싸나운 개가 나오면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한 10회 정도쯤부터 화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막장 드라마처럼 더 독하게, 더 센 개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유비 씨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개를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경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놀래다 나오고 생중계로 영상을 보면서 막 리액션하는, 30회가 되는 동안 리액션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는 역할이 없고 실제로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30회로 하차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2013년에 KBS 애견 모델
경제 프로그램 슈퍼독이 방송됐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애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반려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거기는 이제 믹스견은 출연도 못하고 품종 있는 개만 계속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정서적으로 아주 맞지 않는 거죠. 개는 훌륭하다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하고 사회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훌륭한 견종 공부라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품종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품종견이 나오죠. 지금 이 시대에 품종견을 공영방송에서 강조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품종이라는 게 목적에 의해서 교배해서 만들어진 게 품종이잖아요. 어디서 듣도 모도 못한 그런 이제 새로운 품종이 소개되는 거예요. 강영욱 씨가 이 방송을 보면 키우고 싶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견주께서 이 품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그 신기한 품종을 어디서 얻겠어요? 가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34회에 소개된 품종이 아이리쉬 울프하운드라는 품종이에요. 저도 처음 본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순간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견주하고 강영욱 씨가 개를, 개 두 마리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품종의 수명이 7년에서 10년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개 미용을 하러 갔을 때 샵에 엄청 사랑스럽고 예쁜 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레오도 집에서는 나름 미모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끼지도 못하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샵에 계신 사장님이 우리 레오 귀를 이렇게 딱 막더라. 그러니까 제가 덜 떨어진 견주로 보인 거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분한테 상당히 믿음이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를 키우는 동안 어떻게든 이 개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견주와 훈련사가 이 개는 수명이 7년에서 10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방향이 무엇인가 조금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개가 나오면 이경규 씨가 견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믹스견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죠? 개하고 이제 마주쳤을 때 품종이 뭔가요? 라고 묻는 것도 저는 좀 실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견 가정들의 태반이 유기견을 입양하고 있잖아요. 이 개는 훌륭하다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계속 자기 개를 데리고 나옵니다. 본가에서 키운다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숙소에서 키운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은 진짜 바쁘잖아요. 그럴 때 그 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디 맡겨지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매주 김동완 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온앤오프에 김동완 씨가 나왔는데 그 이웃집에 개,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그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예방접종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매일 출근을 한대요. 그 개가 보고 싶어서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외로운데 개를 키우시지 그러냐 했더니, 자기 스케줄이 불확실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개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 개를 보러 간다. 그런데 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 유기견을 입양하는 건 좋은 마음이지만 유기견을 입양하더라도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웃이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입양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방송에서 그런 것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방송이 약간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22화에 강영욱 씨의 개가 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강영욱 씨가 그 당시에 매우 침체되어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제작진이 개 영정사 사진 같은 걸 잘 찍어주는 사진작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작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자 이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강영욱 씨가 그건 이제 지금 개를 보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상황이 너무 싫다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간 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영욱 씨와 강영욱 씨의 반려견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좀 그런 점이 아쉽거든요. 이 취지는 좋잖아요.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자꾸만 싸나온 게 독한 스토리로 자꾸 끌고 가는 것도 불만이고, 검증되지 않은 출연자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개하고 사람하고 잘 살아가는 이웃하고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화제성보다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 프로그램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작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동물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개밥 주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병진 씨가 대중소라는 웰시코기 종을 키워서 화제가 됐었는데 세 마리잖아요. 사실 혼자 사는 개를 키워보지 않은 분에게 제작진이 세 마리 개를 안겼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죠. 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중소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설에 가서 길러 뭐 잘 기르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안에서는 뭔가 한판 쇼가 벌어진 셈이고 또 웰시코기의 판매가 늘기도 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언짢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개를 키우는데 또 다른 개를 얘 친구 삼아서 또 데려오고 그리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자신의 SNS에나 이런 데 그렇게 키우다가 성견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서 지인이나 친척집에서 키운다고 해도 어쨌든 주인에게는 버려진 셈이죠.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방송이나 연예인들이 뭐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아서 오늘 이 개는 훌륭하다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